오랜만에 뵙는데 작품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아니고 예전 작품. 예전에는 오드리 헵번이나 뭐 인물을 차용으로 해서 인물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아는 게 아닌가요? 그게 제목 네. 작업이고. 아, 그 지금 작업이요? 네, 예전 작업이요? 네, 한 9년, 8년? 아, 9년, 8년 전에 하셨던 작업입니까? 네. 아, 그래요? 그때 한 작업인데, 다시 네. 제가 작업을 하고 정체기가 있어가지고 예전 거는 다시 예전보다는 좀 디테일도 살려야 되잖아요. 다시 해보자. 네. 그래서 예전 거는 다시 작품의 손 모양을 네, 사용해서 이니셜 시켰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제가 그 이미지나 이미지를 보면 그 사물이나 그 신체 일부를 가지고 한 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중성도 통해서 작업하거든요. 그게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이미지보다는 중첩된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한 작업인데 뒤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계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어릴 때의 큰한 것이 다 모아있으셨거든요. 해준 놀이 같은 거를 조금 그림에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시각장애인 통장님은 언제 먼저 받으시게 되죠?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2004년도에 한 15년 정도 지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장애인 판정을 받으시고 그 후에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작품 안의 주제는 행복인가요? 행복에 대한 기억? 기억 담기라는 의미예요. 그냥 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닮아간다는 의미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들이 이제 하나의 기억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닮아간다, 기억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닮아간다, 이런 언뜻 보면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그 손모양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더 친숙하고, 저는 이 부분들이 다 그 주사기로 해서 점을 찍어놓은 줄 알았어요. 물감을 짜내는 점. 네, 다들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핀셋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두기를 이용해서. 인두기? 네. 네. 녹여서. 녹여서 열을 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이 작업을 꽤 오래 하셨죠? 처음에 냈을 때도 이런 작품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래도 한 15년 전에는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밑바탕을 그리고 올려서 걸렸는데 한 12년, 13년 진단받고 나서부터는 네. 아예 그냥 제로 자체만 이용해서 그냥 저는 써봤어.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다른 이미지가 없이 그냥 네. 오로지 2D로 그냥서만 이미지 표현하고 있어요. 작품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실 거죠? 네, 같이 병행을 할 건데 제가 최근에 작업을 좀 점자를 약간 조용화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후배 하강님들에게 전할 말씀이라던가 없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후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까지 네. 저도 신진 작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들을 말이 많지 않을까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